자, 여러분, 여기 봐봐요. 여러분, 특히 이제 N수생들 막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. 어떨 때 불안하냐면, 나는 좀 뒤처진 것 같고, 뭐 재수생은 좀 그래도 괜찮아. 재수생도 물론 그렇지만 친구들이 이제 보면 조금 있으면 친구들이 이제 축제할 거거든. 이제 애들 중간고사 끝나 막 축제 기간 돼. 그럼 뭐 이제 연대가 막 하락하고 고대가 막 입실런티하고 막 난리가 나. 그럼 거기 막 놀러 와 이러면 막 가슴이 좀 이상해. 놀러 가면 또 막 신나 와 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막 이러다 와. 그러거든. 특히 재수 말고 삼수 이상 되면 더 우울해. 동생이라는 놈들이 벌써 좋은 대학 가가지고 있는데 난 뭐지 싶고,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되게 걱정을 하게 되는데, 여러분, 내가 얘기를 할게. 선생님이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. 축구공이라고. 축구공. 저기, 이거 얘기해도 돼요. 왜냐면 제 친한 친구고, 뭐 친구랑 다 얘기 된 거예요. 알았죠? 네, 제일 친한 친구, 축구공. 걔는 참고로 서강대 생명과학과를 나왔어. 서강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해서, 그 다음에 지금 어디를 다니냐면 외국계 제약회사를 다녀. 외국계 제약회사 되게 좋은 데 다녀. 정말 좋은 제약회사. 근데 원래 여러분 사람은 반대로 친한 거 알아? 평생 가는 친구들은 서로 원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?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해. 알아?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랑 잘 안 맞아. 말 많은 애들은 말 많은 애 되게 싫어해. 알죠? 막 우기는 애들은 우기는 애 진짜 싫어하거든. 네. 그럼 친구가 안 되지. 그래서 원래 제일 친한 단짝 친구들은 봐봐. 둘이 완전 반대인 애들이 단짝이야. 알어? 한 놈이 말이 많으면 한 놈만 이렇게 들어주면 그래 이래야지. 그래야 둘이 친구가 되지. 서로 막 싸우면 어떡해. 또 둘 다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. 그렇지 원래 그래. 그래서 원래 이게 나중에 심리학 가서 봐봐. 가장 사람이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 보면 화난대. 자기 안에 있는 단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면 막 화가 나. 그래서 이런 애들 있죠. 난 거짓말하는 애가 진짜 싫어. 막 이런 애들 있어. 걔 잘 봐. 거짓말 되게 잘해. 지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짓말이 보이는 거야 눈에. 자기가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다른 애들이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걸 보면 막 분노하는 거야. 알아?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함부로 막 하면 안 돼. 알겠지? 어쨌건 사람은 반대로 만나. 근데 나랑 중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야. 지금도 오면서 전화 통화하고 아까도 보면 아마 부재중 또 와 있을 거야. 또 좀 이따 이제 여기 끝나고 다른 목동러스에 수업 갈 때 또 전화할 거야. 그냥. 야 뭐 하냐?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해. 친한 친구인데. 근데 이 친구가 그래 서강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해서 제약회사에 갔는데 해피룸의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약을 개발하고 이게 아니라 얘가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영업이야 영업. 영업이 뭐냐면 얘네들의 그 약들을 다 목록들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말 그대로 병원에 가서 이걸 설명해야 돼. 이 약이 이렇게 되고 이 약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런 것도 설명해주는. 그렇게 해서 이 약을 좀 써주십시오. 이 약이 이렇게 좋아요. 막 이거야. 나랑 반대라 그랬죠. 얘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설명하는 거야. 말하는 거야. 만약에 얘 여기 오라 그래서 요 앞에 세워놓잖아? 얼굴 빨개져서 막 이럴걸? 진짜로? 그럴 거야. 친한 친구들끼리 말 잘하고 재밌게 노는데 어디 앞에 가서 말하고 이런 거 잘 못해.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해 되게. 표현도 잘 못하고 설명도 잘 못해. 근데 해필이면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걸 직업으로 택하게 된 거야. 그러니 병원에 가가지고 맨날 이 약 어때요? 저쪽 뭐 설명하면 의사들이 듣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다 보니 승진도 제한되고 계속 뒤처지는 거야. 나랑 맨날 통화하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, 나 어떻게 잘릴 것 같아? 맨날 이래. 야, 나만 또 진급 안 됐어. 승진 안 됐어. 나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? 막 이래. 맨날 우울해. 그러다가 맨날 장난스럽게 뭐 야, 나 잘리면은 거의 불꽃수확 들어가서 저기 뭐야 내가 운전해 줄게 막 이래. 막 됐어 새끼야 막 이러고 막 이런 장난을 칠 정도로 힘들어해. 내가 얘를 보면 좀 마음이 아파. 마음이 아파.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걸 직업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힘들어. 근데 나이도 이제 마흔이 넘어가서 지금 와서 뭐 어떡해. 뭐 바꿀 순 없잖아.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고 열심히 하지만 뭐가 잘 안 되나 봐. 생각처럼 막 못 가나 봐. 왜냐면 자기가 얘 잘하는 거 되게 많거든. 얘 글도 엄청 잘 쓰고 얘 진짜 뭐 이렇게 암기력도 되게 좋고 하여튼 특이하게 잘하는 게 많아 얘가. 근데 그 잘하는 거 하나도 다 살리지 못했고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걸 직업으로 갖게 된 거야. 반대로 나는 참 감사한 건 나는 참 직업 만족도 100% 알겠어요? 내가 저번에도 몇 번 뭐 얘기했지만 난 다시 태어나도 나는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강사가 될 거야. 알겠어? 네. 그 정도로 나는 너무 좋아. 이 직업이 너무 좋아. 잘 선택한 것 같아.
원래 내가 니네만 할 때는 옛날에 내가 이제 다음에도 한번 메가캐스트도 한번 올리고 할 거고 한번 내가 현장에서도 몇 번 얘기해 줬는데 옛날에 내가 뭐 중간에 다시 뭐 수능 보고 막 이랬던 얘기가 있어. 그래가지고 그때 뭐 치대 가겠다고 까쭉까쭉 거린 적 있어. 나 뭐 치대 가고 싶다고 여러분 할 때면 맨날 치대 갈 거야 맨날 이랬는데 치대 점수가 너무 높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못 갔어요. 알겠어요? 네, 못 갔어. 점수가 너무 높더라고. 네, 못 갔어. 그러니까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. 못 갔어.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지금 어쩌다 가끔 내가 그때 진짜 혹시라도 찍어서 다 맞춰가지고 치대를 혹시라도 갔다면 하면 깜짝 놀래. 알게? 왜냐면 여러분 일단 봐봐. 내가 웃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손 떠는 거 보여? 내가 웃기려는 게 아니야. 물론 가만히 있으면 좀 가만히 있을 수 있어. 내가 수전증이 되게 심해. 우리 집 내력이야. 우리 할아버지 보면 여러분 웃을 거야. 우리 할아버지 막 우유 먹을 때 막 이러면서 먹어. 진짜 웃겨. 그럼 이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나 봐. 수전증이 되게 심하거든 우리가. 나 수전증 되게 심해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 못해 내가. 근데 내가 만약에 치과 의사가 됐다? 맨날 죄송합니다. 그랬을 걸? 치료하다가 맨날 떨어가지고 이상한 데 쑤셨을 걸? 내가 서울대 치대를 나왔어도 치대 나온 뭐해? 서울대 치대 나온 치과 의사라고 해도 뭐해? 맨날 손 떨면서 이상하게 치료하는데. 내가 아마 그렇게 진짜 됐었다면 지금쯤 아, 난 뭐지? 난 왜 이렇게 치료를 잘 못하는 의사지? 난 왜 이러지?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. 근데 내가 치대 못 가고 그냥 대학 다니다가 내가 애들한테 야, 나 그냥 수학 가고 하니까 나 학원 강사 할래. 그랬더니 내 주변 사람들이 오! 막 이랬어. 와, 잘할 것 같다고. 잘해보라고 막. 그래서 그래, 그러고 했는데 잘 되더라. 자기한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건 대빵 중요해요. 여러분 지금 수험생이니까 지금은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. 지금은 막 그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.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. 정말 열심히 해. 그래서 수능을 잘 보세요.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대학을 딱 지원해서 대학에 갈 때 그때 꼭 한번 고민해야 돼.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?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?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 중에서 응이 또 교대 가겠다는 애들 많아. 와서 보면 선생님 저 교대 갈 거예요. 와. 좋아. 교대 좋지. 초등학교 선생님 할 거예요. 근데 애들이 너무 싫어. 그럼 되겠니? 그럼 안 되지. 막 애들이랑 막 애들 싫어. 막 너무 싫고 막 애들 더러워. 막 이런 애들 있어. 애들 막 코흘려서 뭐 손도 잡겠지. 뭐 이런 애들 있다. 근데 교대 가겠대. 왜? 그랬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직업 멋있잖아요. 야. 밖에서 볼 때 초등학교 선생님 좋지? 근데 교대를 가서 선생님 대박. 그 애들이랑 같이 얼마나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. 얼마나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. 근데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애들이 싫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? 이걸 말이 안 되는 소리야. 알겠어? 여러분, 제가 그래도 메가캐스트 같은 거 올리면 애들이 막 감동적이래. 그 너무 좋대. 근데 왜 그런 줄 알아? 이게 내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. 얘들아, 언제 감동이 오는 줄 아냐? 감동은 언제 오는 줄 알아? 진심으로 얘기할 때 감동이 온다? 진실할 때 감동이 와. 감동을 주는 척 해봐. 감동적인가? 니네도 어떤 거 보면 막 괜히 아유 웃기고 앉아있네. 뭐 하나도 안 감동돼. 뭐 감동적인 척하냐. 이러는 그거 있죠. 그건 다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. 그거 포장해가지고 괜히 쇼하는 거니까 그런 거야. 진심으로 얘기해야 감동이 와. 감동은 진짜 진심으로 대해야 돼. 학생들한테도 진심으로 대해야 돼. 얘가 왜 도대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. 이 새끼가 아유 불쌍해 죽겠네. 이 새끼 어떡하나. 이렇게 가야지 감동이 와. 그래야 성적도 오르고 진짜로. 뭐 괜히 진실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아이고 이놈이 얘가 얼마고 얼마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러면 절대 감동 안 와. 알았어? 진짜로 언제 감동이 오냐면 진심으로 대하고 진실할 때 감동이 오는 거야. 근데 초등학교 선생을 한대. 근데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애들이는 막 싫어 죽겠는데 그 직업이 멋있어가지고 갔어. 그러면 정말 난리 나는 거지. 그치?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대. 좋아.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라도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된다라는 건 학생들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.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. 근데 말을 잘 못해. 그래. 그럼 아니지 그거는 또. 얼마나 힘들까? 나 중학교 때 나 저기 뭐야 남자 중학교 나왔는데 우리 학교 여자 선생님 하나 있었어. 그 나 중학교 1학년 때 아직 기억나. 국어 선생님인데. 선생님이 들어와. 들어오더니 첫날 얘들아 안녕 막 이래. 목소리 잘 안 들려. 그럼 어쩌고 저러니까 애들이 막 와! 그랬어. 그때 와! 막 울더라. 애들이 와! 막 이랬어. 그다음부터 1년 내내 난리도 아니었어. 1년 내내 그냥 어떤 상황인지 상상 가시죠? 애들이 막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막 아, 우리 선생님이 우시네. 우리 조용히 해주자. 이러냐? 그냥 막 그냥 그 시간만 되면 끝! 그냥 들어오면 그냥 자거나 뛰어놀아. 그냥 다.
그럼 맨날 얘들아 조용히 해. 이러면 와! 이러면 와! 또 막 울고 그냥 계속 울어.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고 들어와서 정말 앞에 두세 명 놓고 착한 애들도 있잖아 앞에. 걔네들이랑 같이 얘들아 이러고 수업해. 그리고 나머지는 다 뛰어놀았어 그냥. 야 그게 뭐야. 그 선생님 밖에서야 열심히 공부해서 사대 가가지고 국어 선생님 돼서 임용고시 패스해서 중학교 선생님 얼마나 좋아. 멋있게 딱 했지 선생님. 그러나 선생님 된 거 맞는데 그건 밖에서 보는 거고 얼마나 멋있어 보이냐. 근데 실상은 학교 가서 맨날 울고 있고 얼마나 그래서 힘들었을까. 이게 야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되려 그러면 말을 잘해야지. 강의력이 좋아야지 말 그대로. 그래 학원 선생님도 한다 그러면 뭐가 잘 가르치고 컨텐츠도 좋고 뭐도 좋고 맞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. 강의력이 좋아야지. 그치? 얘네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도 강의 들 때 인강 들 때 봐봐. 막 다 좋대. 근데 들었는데 아이고 막 이렇게 졸려. 목소리가 일정해 톤이. 그래서 아이고 나 졸아. 이거 안 되죠. 그치? 막 들으면서 딱딱 들려야지. 이건 타고나는 거야 솔직하게. 강의력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야. 그걸 뭐 노력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. 그게 되지 않는데 또 뭐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. 그치? 어쨌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선택하잖아? 그러면 탄탄대로야. 진짜 탄탄대로. 나 그 어렸을 때 또 이제 내 동생 친구긴 한데 우리 동네 살던 애인데 걔가 어떤 애였냐면 공부 더럽게 못했어. 맨날 꼴등이야. 근데 걔가 뭐 엄마 거 물건 갖다 밖에 팔다 걸리고 막 그랬어. 하여튼 정신 나간 애죠. 네. 하여튼 동네에서 유명했어. 저 웃기는 놈이다 이랬다. 걔 어디 정말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 갔어. 그럼 잘 봐. 우리 축구공 친구. 자꾸 팔아서 미안하지만 우리 축구공 친구. 그 다음에 이 애. 니네 나이 때 딱 봐봐. 얘는 그래도 서강대 딱 들어갔어. 얘는 뭐 어디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 갔어. 니네가 지금 딱 느끼는 수준에서 이렇게 선에서 딱 보면 아이고 얘는 그냥 응? 아, 달라 보이지? 근데 어떤 줄 알아? 얘 지금 어떻게 된 줄 얘기해 줄까? 이 친구? 이 친구가 말이야. 그리고 대학 뭐 처음 들어본 데 가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옷대다 팔고 막 이런 짓 했어. 그러다가 해외에서 무슨 뭐 명품 사다가 팔고 막 이런 짓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몇 년 전부터 편집샵이 유행했잖아. 그래서 뭐 파다가 뭐 팔고 막 이런 거 하다가 편집샵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유명하다는 뭐 무슨 아울렛에 걔가 갖고 있는 편집샵이 몇 개인지 몰라. 정말 몇 개인지 몰라. 정말 말 그대로 떼부자. 매장이 몇 개인지 몰라. 그리고 자동차도 뭐 내가 말하긴 좀 그런데 뭐 하여튼 되게 특이하고 희한한 차 몇 개나 있어. 막 대단한 차 막 끌고 댕겨 막. 여러분 자기가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선택해서 딱 직업으로 해서 가잖아? 그러면 진짜 1년, 2년은 금방 다 뒤집어. 다 뒤집어. 알았어? 고3뿐만 아니라 N수, 특히 N수생들 불안한 마음에 막 상담하는 애들 많아. 그래서 이렇게 상담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올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그냥 루저다. 나는 그냥 끝이다. 이 생각들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. 여러분 내가 여기서 오해하지 마. 야 대학이 별거 아니야.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. 알았어? 지금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.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세요. 근데 갈 때, 과를 선택할 때, 또 대학에 갈 때 꼭 한번 고민해봐야 돼. 내가 지금 하고 싶다라는 게 내가 멋있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건지. 다 사람마다 달라. 잘하는 게.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. 다 달라. 누구는 말을 잘하고 누구는 저기 암기를 잘하고 누구는 글을 잘 쓰고 다 다르단 말이야. 다 잘하는 게 있거든. 그러면 그거에 맞게 잘 선택해서 치고 나가면 진짜 특히 N수생들. 야 1, 2년이 뭐야. 3, 4, 10년. 10년도 한 방에 다 뒤집니다, 진짜. 진짜 한 방에 다 뒤집어. 정말, 정말. 내가 지금 40살인데 내 친구들 볼 거 아니야. 성공한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고 많잖아. 그럼 니네 생각에는 고3 때 딱 끝나고 수능 성적일 것 같지. 막 들어간 애들일 것 같지. 정말 아무 상관없어. 아무 상관없어. 정말로 아무 상관없어. 다 자기가 맞는 자기랑 잘 맞는 거 선택해서 잘하는 애들이 다 잘 돼 있어. 알겠죠?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절대 늦은 거 아니니까 특히 N수생들 늦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. 자꾸 막 별 걱정 좀 하지 마.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떻게 야 아유 알았어? 아직 너무 젊어. 선생님 저 27이에요 뭐 27이 뭐가 늙었어. 젊어 알았어? 진짜 하나도 늙지 않았어. 정말 알겠어? 이해가? 네? 알았죠? 열심히 해요. 알았지? 지금 요즘 뭐 이렇게 날씨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막 우울한가 봐.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해. 그냥 열심히 하면 돼. 알았어? 내년에, 내년뿐만 아니라 나중에
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잘 선택해서 또 여러분이 원하는 저기 직업 잘 선택해서 결국에 대박 쳐가지고 그냥 뭐 슈퍼 대박 될 여러분들 에? 그렇게 될 거예요. 알았죠? 꼭 그렇게 될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열심히 하세요. 알겠죠? 네, 감사해요.